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엔 플러스. 방지척추염은 꼬리뼈인 전추관절과 장골 사이의 전장관절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척추를 타고 올라가 염증성 요통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.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 주위 인대와 힘줄이 굳어져 딱딱해지고 좀 더 진행하면 뼈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는 강직이 발생합니다. 비교적 젊은 45세 미만에서 아침 혹은 밤에 골반 같은 게 심한 통증이 있거나 누워서 쉴 때 악화되고 운동 시 호전되는 염증성 등 통증이 있으면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 나를 살리는 골든타임 40초 강지척추염 관리부터 시작됩니다. 건강을 더하는 40초 건강엔 플러스.